안녕하세요. 성희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성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첫 소식이 뭐냐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이에요. 왜냐면 워낙에 또 우리 평화 그 올림픽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에서 그 이루어지게 된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하여 또 우리 그 남북 선수단들이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짝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만의 그런 그 설렘과 또어진어 너무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그 있는 첫 경사라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기대해도 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송이가 정말 깨알 같은 정보라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하나 이제, 빠진 게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송이는 여러분들께, 그래도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정도는 조그만의 그 지식 뭐, 알고 있는 그런 걸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는 이제 그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에 나오는 그런 스키복들이, 북한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이렇게 막 알락달락 하는 그런 스키복은 정말 저는 한국에 와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살아보세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그때 아 이런 스키복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상류층들은 그 마식령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그 마식령 스키장이 왜 생겨났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북한 그 체제와 북한 그 당국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외화벌이 수단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또 아시다시피 북한 사회는 정말 그 모든 그 소유물, 뭐 땅, 뭐 재산, 북한에 그 남아있는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그 김부자들의 그런 소유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그 미사일 때문에 정말 대북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식령 스키장을 이렇게 건설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미국 NA 방 아무튼 미국 방송 그 아나운서를 초청에다가 이렇게 공개 방송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이그평 평창 올림픽과 또 관련해서 막 말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럽네요. 우리 평창 올림픽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그거와 또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이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이제 직접 현지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는 전기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오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그 하늘에서 둥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승강기 같은 거를 이제 타다가 갑자기 전기가 뚝 무조면 거기에서 이렇게 도롱도롱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조금 너무 무섭 해요. 근데 이거는 엄연하게 송이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재미로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그 마식령 스키장을 꾸리는데 이제 불과 몇 년,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만들어진 모든 그런 건설이라든가 모든 이런 그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놀이장, 뭐, 모든 것은 정말, 예, 저는 조금 믿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워낙에 또 북한에 이제 그 인력이 많잖아요. 공짜 인력이다. 무보수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보여짐으로써 또 뭐니 뭐니 해도 또 이제 북한의 군인들, 북한의 주민들, 학생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건설한 그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 주민들한테 이용이 돼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돈이 많지 않고 워낙에 교통수단이 잘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집, 여,
내가 사는 군에서 다른 군에 넘어가는데도 시퍼 처서라는 보위부 처서가 있고 검열다섯 처서가 있는데 내가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데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 강원도, 원산, 강원도 그런 데서 큰 마식령 스키장 같은 걸 하나를 이용하려면 정말 목숨 걸고 가지 않으면 정말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막 예쁜 막 스키버 이렇게 있고 막 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위 1%.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옷이 있잖아요. 그건 다 중국 쪽에서 수출을 해서 들여온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예쁘고 뭐 질이 좋고 이런 걸 만들 잠재력이 안 되거든요. 일단 첫째 뭐냐면 재료가 없어요. 글쎄 나는 모르겠. 아무튼 재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전기가 없어. 그리고 인력은 많은데 전기가 없어요. 만들자고 해도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TV에 나와서 뭐 스키랑 타고 이런 거는 100%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또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그 사용할 때 그게 돈이 그러니까 이그 표를 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권 그 여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그런 이용료가 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하려면은 한 20달러 정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는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소식이에요. 근데 들은 소식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이렇게 들어간 입장료가 20달러예요. 너무 많지 않나요? 2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취소할게요. 얼마지? 아니다. 몇 달러라 했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싼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뭐한뭐 음식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북한의 또 만의 특식 뭐 거기에 나오면 뭐뭐 뭐 냉면이라든가 뭐 버신탕이라든가 무슨 뭐 인조고기밥 이런 것도 많이 팔고 뭐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팔잖아요. 그거를 사 먹으려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그 모든 북한에서의 그 모든 그 놀이기구를 이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상위 1%. 왜냐면,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먹고 정말 배부른 사람들. 정말 먹고 배부른 사람들. 정말 돈이 정말 정말 남아도는 사람들만 이제 갈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 또 우리 일반, 우리 여기서 사시는 우리 일반 주민들은 솔직히,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북한이 진짜 저렇게 뭐 무슨 못 살아? 뭐 꽃집은 저렇게 많아? 뭐왜 정말, 정말 낙후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일반 주민들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 빼고는 그나마 좀돈 있다는 사람들은 다 돈을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을 하는 대신에 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을 하려고 안 해요. 특히 우리 양강도 해상 같은 경우에는 마식령 스키장을 한번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륙선이나 아니면 이제 그 본선 같은 그런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솔직히 가다가 기차가 멈추고 해서 아마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아마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에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 싶어요. 만약에 거기서 가서 이틀을 놀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가면은 대신에 집에서 한달 먹을 식량을 벌지를 못해요. 북한, 우리 양강도 해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뭐, 도당 책임비서 아니면 뭐, 무슨 외화벌이 지배인 아니면 무슨 어디, 뭐, 연유수출 사장 이 정도 아니면 그런 데갈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권력층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뭐, 공짜 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못 번다고 해서 밥을 못 먹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권력층들은 차를 하나 자기네 그 기업소 회사차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야 오늘 동문회들 마식령 스키장 가겠는데 타라. 그리고 회비를 한 얼마 정도씩 모아요. 뭐 중국 돈으로 한뭐 300원씩 모는다던가 아마 뭐 200, 300원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정말 상류층. 근데 성인은 그 정도 상류층은 아니기 때문에 못 가봤어요. 성인은 중간에, 중상층이랑 상류층의 중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게 가는 돈이면 우리 집에서 한 끼라도 더 잘 먹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상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어릴 때는 뭐 무슨 함흥 휴양지야 뭐야 그쪽에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때는 이제 성도원 야영서, 중학교 때 이제 성도원 야영서라는 데도 가보긴 했는데, 아유 다 돈이더라고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 가보니까 여행은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여행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시스템, 교통 시스템도 잘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만 산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도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그런 특권이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니? 성희가 진짜 대한민국 말 왜 이렇게 못해? 그런 특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만 산다면 여행을 계속 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희는 정말 그 잘 살아보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우리 출연자분들 그리고 작가님, 우리 PD님들이랑 다 함께 이제 뉴욕행을 이제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고, 또 나는 이제 잘 살아보세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조금 좀 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어요. 이런 건방은 떨지 말라고 했어. 우리 메인 작가님께서는 항상 겸손하라고 했거든. 겸손. 자, 이렇게 성리가 좀 엉뚱해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좀 그 면에서는 조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가 지금 요새 지금 푹 빠져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정말 살림하는 남자들이랑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딱 보는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스키장에 이제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 가족이 가잖아요. 가족이 가는데 뭐 1박 2일로 뭐 자기 집에 자가용 차를 몰고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아, 그거를 보고 너무 좋았고, 그거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차를 몰고 내 혼자 이제 갈 수 있는데, 워낙에 또 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있다고 해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대한민국에서 스키장에 딱 한 번을 가봤는데, 그것도 잘 살아보세 차량차에 이렇게 가봤어요. 아무튼 저는 잘 살아보세 촬영을 하면서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자, 북한에 또다시 이제 마싱령 스키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싱령 스키장에는 정말 어떤 광고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왜냐면 저는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막 그 이렇게 표지판 보면은 막 그 소녀시대, 난 그냥 소녀시대 덕후인가 봐. 소녀시대 뭐 빅뱅, 지금은 뭐 위너, 뭐 레드벨벳,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런 그런 정말 유명한 걸그룹들이 사진을 막 이렇게 착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식당 같은 데서 밥 먹으면은 TV만 키면은 막 뮤직뱅크 음악들이 엄청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북한에 그런 게 없어요. 북한에는 모란봉 악단 친구들이 이렇게 그 배우자 하면서 이제 그 군복 옷을 입고 유치하게 나와서 이제 그 전광판에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배경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북한에는 그 광고라는 게 그렇게 와 닿는 건 아니에요. 뭐 북한에는 광고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는 광고라고는 안 하거든요. 광고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뭐 구호 이런 막 뭐 무슨 뭐 불멸이 없죠, 뭐 무슨 이런 이야기만 쓰다 보니까 광고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그 경제에 도입되는 그런 경제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성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그렇게 막 길게 안 따
긴 녹화를 하지 않고 그냥 한 20분 정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분들은 뭐 어린 것이 저렇게 쉽게 살면은 한 방에 훅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쉽게는 안 살아요. 쉽게 안 살. 그리고 이 시대에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기들도 쉽게 안 살잖아요. 애기들도 타가서에 가면은 정말 선생님한테 공부도 배워야 되고 정말 힘들잖아요. 일단 이 세상에서 나한테 생명을 준 우리 부모님들만이 존경하지만, 나한테 이 생명이 이렇게 주어진 거는 그만큼 그 사명감을 다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쉽게는 안 살아요. 그리고 뭐 악플도 많이 달겠지만 그런 분들도 다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기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막뭐 아프리카 TV 막 이런 데막 너무 매달려서 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될 때, 약간 조금, 아, 나 오늘 너무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 그때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켜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하는 과정에서 정말 재밌다는 부분들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성리의 안부도 종종 전하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성리는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물론 유튜브를 정말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저의 또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서 뭐 공부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머리는 되게 좋아. 배워주면 다 해. 진짜 난 머리 좋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끈기 있게 막뭐 무슨 수학 천재, 뭐 에디슨, 뭐 물리학자가 아무튼 에디슨, 아인슈타인,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이거 전기 만든 사람 이름을 뭐지? 리턴, 뉴턴인가? 뉴턴, 아무튼 뉴턴? 아무튼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대해서 뭐별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예,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거는 그냥 팔자고 운명이야. 그걸 맡겨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미생활이 메이크업을 정말 잘하는 게 취미생활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예, 헤어, 뭐, 그다음 취미,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기술적인 직업도 지금 학원에 다니면서 또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요 정도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성의가 조금 좀 말이 길었죠? 하지만 제가 이또 모든 이 영상은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오르는 영상이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성의를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또 성의가 또한방 쏩니다. 아, 진짜 부끄럽다. 왜 이러냐. 진짜 점점 모조리 돼가는 것 같아. 완전, 니내 말이 경상진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애교를 조금 좀씩 피울게요. 애교로 조금 좀 보답해 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야야, 여러분, 성희 채널 구독 해주세요. 이안 하면 내 말이 경사지니 갈빗대 순서 바뀐다. 안녕!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었어요. 응?